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흥, 지금 자 소개하죠. 아, 홍구경. 홍구경, 김이 아니고 홍구경. 네네. 예, 제도 정치의 네, 원형을 제조자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홍구경이 이제 홍구경 정말 짧게 이제 권력을 누렸는데요. 예, 짧았습니까? 네,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3년 동안 너무 많은 권력을 누려서 이제 엄청나게. 3년요? 3년이요. 3년 조금 더 되는 시간. 4년이 되지 않습니까? 영어로 드라마틱한 네.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네. 그래서 이 홍구경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이제 명문가에서 태어났죠. 이제 앞서 이첨이 이제 흑수저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면 이 홍구경은 이제 금수저, 이제 문중으로 치면 금수저 문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풍산 홍씨 가문. 이미 이제 홍봉환과 홍인환으로 이제 상징되는 예, 엄청나게 이제 영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권력을 이제 몰아받고 있던 이제 풍산홍 씨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 문중 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제 조금 이제 작은 이제 아버지가 관직을 얻지 못했어요. 이제 아버지는 이제 관직을 홍구경이 출세할 때까지 관리가 되지 못했고 이제 백부가 이제 그나마 이제 제일 출세한 사람이 집안에서 백부였는데 홍구경이니까 말하자면 그 은수저죠. 이제 좋은 명문가의 반개 쪽이다. 이제 반개라고 보기는 그렇고 조금 이제 주목받지 못하는 인재였는데 이 홍구경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이제 풍산홍 씨 가문이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기서 이제 풍산홍 씨 가문의 어떤 당론은 이제 영조의 어떤 의지를 계속 따라주는 것으로 이제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영조가 가는 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홍구경은 굉장히 재미있게도 나는 이 레드오션에 동참하지 않겠다 했을 때 나는 나만의 길을 개척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정계에 등장했을 때 뭐 가문의 힘을 받을 뭐 빌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출세를 하고 있었을 텐데 굳이 이제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쪽 이제 이미 출세하고 있던 집안 어른들에게 기대지도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약간 이단하네요. 네, 이단하라고 볼 수 있죠. 네. 요즘에도 이제 재벌가에서 그렇게 네. 그냥 도움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서겠다 이런 애들도 네.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단하네요. 네. 예. 근데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 배짱,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이제 이미 이제 권력을 풍삼씨 가문이 누린 지 오래돼서 이제 그 나눠 먹기 할 그런 것도 부족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만의 길을 개척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차기 이제 권력이었던 동궁, 이제 정조. 정조를 이제 보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계에 입문하고 나서 초반에는 이제 영조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이제 영조가 예뻐했대요. 그냥 젊은 관리로서 또 이제 홍구경의 가장 큰 자산은 매력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외모나 이런 몸가짐이나 이 헌칠한 이제 체격 같은 것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호감형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제 호감형이어서 이제 영조에게도 이제 호감을 받는 이제 그런 젊은 관리였는데 영조 주변에는 너무 많이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반면에 이제 이 동궁, 정조 주변에는 사람이 너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 동궁을 보좌하는 이제 관직을 얻었을 때 거기서 자신의 노선을 딱 정하고 이 성심성의껏 이제 동궁을 보좌한 거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 홍구경이 등장해서 이제 나이가 4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정조랑. 근데 이 홍구경은 이제 양반이지만 명문가지만 약간 이단아로서 자유롭게 이제 살면서 이제 중앙정계에 온 사람이었고 중앙정계에 와서도 굉장히 이제 어떤 당적이나 어떤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동궁 영조 같은 경우는 정조 같은 경우는 이미 당쟁 속에서 태어나서 당쟁 속에서만 평생을 살았고 궁 밖의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고 궁 안에서의 치열한 생활밖에 못 본 사람에게 이 홍구경이라는 사람이 전해주는 그냥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을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또래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동궁의 마음도 사로잡곤 이 정조가 동궁이 시절부터 이제 임금이 돼서까지 남을 쉽게 안 믿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끝까지 믿거나 뭐 막 끝까지 안 믿지 않았어요. 워낙 험하게 컸으니까. 그죠. 근데 이 홍구경에게도 마음을 내주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한번 내주고 나니까 이제 너무나 죽이 잘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기투합을 했고 너무 이제 많은 사극들에서 이제 그 둘 다 너무 천재적이고 너무 멋있게 그리는데 사실 이제
20대에 30, 아직 채 서른 되지 않은 정조가 즉위했을 때 25, 성국은 29, 아직 채 서른도 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의 의기투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치기어리기도 하고 이제 그럼 뭐 내가 전하를 지키겠어 막 내가 보여주겠어 이런 부분들이 막 그렇게 모든 것을 막 너무 저 위에서 되게 훌륭한 사람들만 했다라고 보지 않았으면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짧았습니까? 불꽃처럼 네. 타올랐던. 네, 정말로. 불꽃처럼 타올랐다는 말이 정말 딱 왔는데요. 어떻게 해가 네.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까? 네. 홍구경은, 이 굉장히 이제 한 3년 가까이 굉장히 이제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큰 권력을 누리죠. 엄청나게 권력을 누리고, 뭐, 이 조선시대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제 겸직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겸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맡기죠. 자기의 호위도 맡기고 비서일도 맡기고 뭐 정조가 네네 이제 도승지라는 이제 직함이 그냥 거의 대명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승지도 이제 조선시대 승지가 6명이 있는데요. 이제 6조에 따라서 각자 이제 승지들이 맡은 바가 다른데 이 똑같은 이제 정삼품이지만 이 굉장히 그 위계질서가 굉장히 철저했다고 해요. 수직적인 구조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도승지라고 하면 승정원 내 영의정이다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데 이제 도승지가 이제 홍구경을 지칭하는 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권력을 이제 자기의 호위도 맡겼기 때문에 궁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던 거예요. 숙식을 거의 궁에서 같이 하다시피 하니까 이 정승판서들도 홍구경 앞에 가서 먼저 이제 인사를 하고 출근을 해서 정조를 볼 정도로 이제 그 극한의 권력을 누리곤 했는데요. 극한의 권력. 그야말로 이제 300년의 전통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라고는 표현이 나와요, 실록에. 그 정도로. 홍구경 한 사람 앞에서 뭐 당쟁이고 뭐고가 다 갑자기 그 50년 동안 했던 당쟁이 뭐 다 사라지고. 지금하고 비슷하네. 한 사람에게 이제 완전히 권력이 몰아주는, 이제 몰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정말로 엄청난데. 조금 전에 그 표현 한번 더 써보시죠. 네. 300년. 네, 300년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 실록에 나와요. 이제 홍구경의 어떤 건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리는 모습. 300년 전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상징적인 이야기네요. 네. 그만큼 그렇죠. 권력이 막강했다는 이야기네요. 네.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당쟁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권력을 누려왔고 이제 그 기존의 체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너무 눈앞에 권력이 막강하니까 이걸 또 순응하지 않을 도리도 없는 거예요. 여기 계속 그 자리를 지키려면 이제 그런 이제 불편한 관계지만 홍구경만 하나도 안 불편한 거에서 홍구경은 당적도 없고 당론도 없어요. 오직 임금 한 사람만 이제 보고 경주마처럼 정말 임금 한 사람만 보고 임금에 대한 충성심 하나만큼은 내가 1등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달려가게 되는데 어떻게 몰락합니까? 몰락하게 된 거는 아주 아주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정조가 외척한테 굉장히 질린 사람이잖아요. 외척의 세도에 굉장히 질린 사람인데 이 즉위하고 나서 이제 영조의 이제 초상 3년상 국상이 끝난 후에 이제 정순 대비가 발표를 해요.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어요. 그때 정조가. 그랬으니까 이 종사를 보존하기 위해 종묘사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후궁 간택후궁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왕실 제일 큰 어른인 이제 대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홍구경이 자기 여동생을 이제 간택후궁으로 후보에 넣고 결국에는 이제 그 후궁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 첫 번째 후궁이었죠. 정조의. 그래서 외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임금하고 예, 처남 매부 지간이 됐으니까. 그랬는데 그 여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 여동생이 당시에 후궁이 됐을 때 13살밖에 안 된 나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홍구경의 계획은 되게 창대했어요. 이제 들여보낼 때. 이 자기 여동생이 이제 정조의 첫 번째 후궁이자 유일한 후궁으로 만들 생각이었고 자기 여동생이 이제 왕비가 아기를 못 낳고 있는 상황에서 여동생이 아들을 낳으면 나의 조카님을 임금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충이다라고 충성심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동생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후궁이 된 이듬해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슬픔이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장대한 인생 계획에서 엄청나게 큰 차질이 빚어진 거죠. 그랬을 때
이 여동생이 후궁으로 뽑혔던 이유가 정조의 후사를 보기 위해서 후궁으로 뽑힌 건데, 이제 이 후사를 낳아야 될 후궁이 죽었으니까, 후궁이 돌아가셨으니까, 다음 후궁을 뽑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거론하니까,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절대 다음 후궁은 없다고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불충이다라는 걸로 꼬투리가 잡혀서 결국에는 몰락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게 결정이 나구나. 네, 이제 그런, 왜냐면 이게 정확한 거죠. 이제 후사를 보기 위한 후궁으로 들어갔는데, 후사를 못 보고 이제 죽었으니까, 다음 후궁을 뽑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서운함과 분노가 솟구쳐서, 앞으로 후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양자를 드려요. 자기 죽은 여동생과 정조 사이에 양자를 드려서, 이제 정조의 이제 조카를 양자로 드려가지고, 이제 이제 양자를 임금으로 만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지나쳤던 거죠, 모든 게.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정조가 그때 젊고 얼마든지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데 아직 서른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정조의 나이가. 어떻게 홍구경이 그렇게 핵가닥 해버렸을까? 이제 자기가 이제 설계했던 지금까지의 권력하고 차원이 다른 어떤 미래를 설계했던 것 같아요, 여동생을 후궁을 만들면서. 거기서 와장창 무너지니까, 예, 그랬던 것 같고. 정조도 이제 이렇게 멘탈이 이제 바뀌어버린 홍구경을 계속해서 둘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어떻게 홍구경도 죽입니까? 내부에 있던 이제 같이 동덕회라고 해서 이제 정조가 즉위하는데 가장 크게 공을 세웠던 4명의 신하들과 이제 정조가 함께 이제, 모여서 매년 12월 3일이면 술을 마시는 그런 모임이 있었대요. 이제 근데 그 모임의 멤버 중에 하나였던 이제 김종수라는 사람이 이제 탄핵을 하면서 처음에는 다들 머뭇거리면서 탄핵을 동참을 안 했어요. 처음에 홍구경의 이제 관직을 스스로 이제 사직을 하고 물러났을 때 명예롭게 처음에는 이제 명예퇴직을 했는데 명예사직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김종수가 그때 동참하지 않았지만 정조가 아무 반응을 안 보이니까. 서서히 동참하는 무리가 생기고, 한번 이제 그게 탄력을 받으니까, 이제 그동안 눌려왔던 이제 홍구경 성토대회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구경에게 줄을 섰던 신하들이 앞다투어 반성문을 막 올려요. 제가 그렇게 했던 건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라는 반성문을 끊임없이 올리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홍구경은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한양에 못 들어오는 벌을 받고 강원도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32, 33살밖에 안 됐으니까 다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완전히 그게 좌절되고 나서는 이제 굉장히 비분 관계에서 음주를 너무 많이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약이나 그런 게 네,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젊은 나이에 화병이라고 이제, 네. 아, 많이들 이야기를 심각하네요. 하더라고요.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네. 권력이라는 것이 가진 양날의 독, 이제 그런 것들, 양날의 검 같은 그러면 이제 것들. 홍구경은 사실 그 정조가 즉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죠. 굉장한 기여를 했죠. 이제 거의 영조로부터 대리청정을 받아내도록 이제 그 자리를 설계한 것도 홍구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 잡음 없이 이제 즉위를 할수 있게 철저하게 이제 도와줬던 굉장히 사람이고, 똑똑했던 사람이네. 네. 이제 그런 정조의 고난을 함께 할 때는 너무 지혜로웠어요. 정조의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할 때는 너무 지혜로웠는데, 정조가 왕권을 발휘하고 영광된 시간을 이제 됐을 때, 그때 주체를 못했던 거죠. 이제 권력자를 모시고 이제 장수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사실 이제 국면 전환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데 결국은 홍구경이 좌절하게 된 것도 결국은 수성기, 창업기, 수성기 이런 국면에 따라서 자기를 잘 통제하지 사업으로 못했던 따지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네. 변경을 잘 못한 거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순식간에 상장하고 순식간에 파산하는 그런 그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홍구경이는 기본적으로 가족이 있었습니까, 당시? 네, 가족이 있었죠. 이제 가족이 있었는데 권력자 가문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어요. 본인의 이제 어떤 처가가 어떤 권력자가 집안도 아니었고 여동생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동생은 임금에게 이제 시집 보낸 게 전부였기 때문에 어떤 그 본인 혼자서 한 거지 그 가족들이 세도를 부리진 않았던 거예요. 이제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가족들도 거의 뭐 그냥
네, 이제 그냥 한 집안을 이제 지탱해줬던 기둥이 이제 사라지니까 그냥 조용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냥 홍구경 같은 인물을 한번 다뤄볼 만하겠네요. 홍구경은 이제 굉장히 참고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었고 지금 많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홍구경의 이제 다음 인물로 등장하는 김조승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외척이 됐지만 이 홍구경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해야 될거 하지 말아야 될 거의 롤 모델을 이렇게 그 모델을 업그레이드 버전의 세도 정치의 모델을 잘 짰던 것 같아요. 반면 교사로 활용을 했구나. 반면교사로 엄청나게 활용을 해서 홍구경은 본인만 혼자 하고 3년 하고 끝이 났지만 이 김조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최전선에 있었지만 이제 중앙정계 최전선에 권력의 최전선에 있었지만 항상 몸을 낮추고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손 대대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죠. 완전히. 그래서 이 세도 정치 60년의 역사를 처음으로 열게 된또 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선의 권력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조민기 작가분을 모시고 조선의 권력자들 가운데 주요 인물들을 오늘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